장기환의 시세 포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한타 증권 스타 BP 센터 장기환 이사님과 함께 유망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월요일인데요. 이사님 어떤 종목 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시세 포착은요. 낙폭과대 매력을 가진 유통주. 그래요. 유통주도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필두로 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오늘은 그 한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샘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낙폭이 원래 이제 급락을 한 종목도 이제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원래 이제 낙폭이 이제 너무 컸고요. 그리고 이런 낙폭이 의미하는 거. 그리고 반등의 시점 우리가 이제 저점으로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샘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샘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2017년도 6월달부터죠. 6월달부터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게 그 예상하는 실적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작년 6월부터 9월, 12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컨센서스를 많이 하여했죠. 뭐 처음에 이제 예상하는 거는 뭐 390억, 거의 한 400억까지를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78억이다. 이렇게 이제 56%를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런 그 급락의 요인에서 그럼 한샘이 지금 어떤 회사인지를 한 번 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샘 하면 우리가 뭐 주방 가구, 부엌 가구의 뭐 넘버원, 이렇게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 싱크대를 갖다가 시스템 키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새롭게 그 바꿔놓은 회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든 회사,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그 성장을 해왔었죠. 그런 성장에 힘입어 갖고, 뭐 주가도 엄청 올라가고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갖고 뭐 건설 경기도 약간 주춤하고 뭐 이사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주춤하고 그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좀 나아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았던 거는 그 건설 경기라든가 뭐 그리고 이사 수요 뭐 많은 그런 요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았지만 지금 과거에는 그 한샘이 국내에서 머물렀던 것이 이제 서서히 한 수년 전부터 그 해외 공략을 하는데 이쪽에서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좀 좋아지고 중국, 뭐 미국, 일본 이렇게 해외 시장에 어떤 박차를 가하는데 그 부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대리점 위주의 이런 판매 형식이 지금은 이제 뭐 전문 대리점이라든가 뭐 부엌가구 전문 대리점, 뭐 인테리어 전문 대리점, 뭐 직영점, 뭐 직매장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많은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도 팔기도 하고 홈쇼핑으로도 팔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엌가구도 이제 홈쇼핑 시대가 이제 된 이런 상태인데 이렇듯이 우리의 그 수요가 과거에서는 인테리어 제품에서 이제 브랜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추세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소비가 향상되고 그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런 그 브랜드에 의한 가구 그리고 뭐 온 홈 인테리어 전체를 아우르는 한샘이 계속해서 성장성은 뭐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 많이 올라갈 때 34만 7천 원이었죠. 이제 2015년도 8월 달에 34만 7천 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회사, 그때 당시에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6년도 이게 피크를 쳤겠죠. 그때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15년도에는 아주 이제 피크를 많이 쳐서 영업이익 자체도 아주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뭐 1000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억대죠. 15년도 1400억대, 16년도 1500억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주가하고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도 봤을 때 올해도 역시 그 1430억대는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때 주가는 34만 원인데 지금 주가는 11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렇게 낙폭이 큰 것은 하루아침에 반등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정을
최소 3개월, 6개월을 보는데 그 조정 기간이 오르내리는 조정이기 때문에 단기 낙폭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 수익을 먹고 또 다시 매도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런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락이 됐을 때 오늘 시점에 현재가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짧게 13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기환의 시세 포착은 낙폭과대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고르셨어요. 한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긴 호흡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 센터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